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올 시즌 첫 경기가 상금 경쟁에서 상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자 프로골프 올 시즌 첫 경기인 어스 몬다민컵 대회가 오는 25에서 28일 지바현 커멜리어 힐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정책이 풀리지 않아 한국 선수의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관련 입국 거부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JLPGA 상금왕에 올랐던 이보미 등 한국 선수들의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50명의 상금 시드 선수 중 10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한 명만 일본에 체류 중이고 이보미와 작년에 이어 어스 몬다민컵 2연패를 노리는 신지혜, 지난 시즌 상금 랭킹 4위인 배선우 등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신지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일에서야 올 시즌 JLPGA의 첫 대회 일정이 발표된 뒤 기쁜 소식이지만 바로 일본에 갈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어스 몬다민컵은 상금 총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JLPGA 투어에서 최고액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회를 거르게 되면 상금 레이스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히로미 일본 여자 프로 골프협회장은 불가항력인 정부의 지침이라서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여자 프로골프협회는 다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을 하나의 긴 시즌으로 묶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LPGA 상금왕 출신인 우에다 모모코는 가능하면 모두가 페어하게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적과 상금 랭킹 순위권에 속해 있는 한국 선수들을 배제한 채 개최되는 JLPGA는 과연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결정한 일일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